지방이 왜 소멸되냐? 딴 거 없어요. 가면 뜯기거든.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. 자, 뭐가 하나 돼서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.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뭘 더 줄 것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느꼈을 때 가치를 제공하고 이게 재방문을 만드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들어오는 거라고요. 한번 해가지고 빨아먹으면 그 다음엔 끝인데 이걸 안 하고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발견하면 이제 하이에나가 달려오죠. 바로 배를 갈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생길 때마다 배를 가르면서 계속 악순환으로 다가올 거다. 끝난 거야. 이 소멸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.